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오늘은 FW 신상 뭐 나왔나 볼까 편인데요. 매종 미네드와 함께합니다. FW 매종 미네드에서 니트 제품금들이 우르르 나왔더라고요. 또 내가 니트 전공이니까 또 봐야겠지 않겠어요? 니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매종 미네드는 워낙 바지로 핫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착용되는 코디샷에서 바지들도 출시 안 된 제품들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게다가 매종 미네드 공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커즈 만원 할인 쿠폰까지 나가니까요. 최대한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. 자, 그럼 매종 미네드 뭐 나왔나 볼까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그럼 니트 베스트부터 시작해볼까요? 아크릴, 울, 나일론, 레이온, 폴리, 폴리우레탄이 섞인 니트 베스트인데요. 뭐 혼용률적으론 따뜻한 울 니트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터치감과 입체적인 패턴에 집중을 둔 니트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아크릴 레이온 덕분에 터치감이 굉장히 매끈하고 퐁숑퐁숑합니다. 하지만 아크릴 함유량이 좀 높은 만큼 겨울철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. 니트 표면을 보시면 올록볼록한 걸 볼 수 있는데요. 요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였어요. 막 계속 내 몸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 거예요. 막 이렇게 막 어우야. 그레이 컬러 실은 멜란지 컬러 가면 실을 써줘서 플랫 납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워낙에나 패턴적으로 확 시선을 끌기 때문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마감 처리도 사시봉제 전체 깔끔하게 해주시고 암홀 넥라인 밑단까지 립 처리 해주셨는데 두툼하게 들어가니 이거 왠지 모르게 남성미가 느껴졌어요, 여러분. 그렇다고요. 실루엣 자체는 엄청 루즈하진 않지만 세미 오버핏으로 밑단 조임 없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채색 니트 베스트이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같이 연출을 해주시는 게 잘 묻고 매종 미네드 맛 코디는 바로 이런 맛이에요. 은근 섹시한 룩이 완성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W 시즌에 브라운 그레이 조합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우아한 룩도 잘 어울린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다음 제품도 니트 짜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제품이에요. 케이블 니트가 트렌드이지만 기본 케이블 니트는 조금 클래식한 맛, 중후한 맛이 느껴질 수 있는데 좀 변화구를 줘가지고 건축학적, 남성미가 느껴지는 걸 좀 많이 썼어요, 매종 미네드가.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. 절대 외로워서가 아니야. 은은하게 톤온톤 대비되는 실을 사용해줘서 그 패턴을 좀 극대화해줬어요. 소매단 밑단은 두툼하게 립 처리가 돼 있는데 엄청 조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거기에 플러스로 세미 오버핏에 드롭 숄더까지 들어가서 편안하게 툭 걸치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차콜 카키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둘 다 무난합니다. 이 제품은 아크릴 70, 울 30으로 아크릴 함유량이 높은 편이기에 터치감 자체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하지만 정전기가 있을 순 있다. 피카츄! 붉은 실로 짜여져서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 체형 보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실 자체도 살짝 해리한 실을 사용해줘서 시각적으로도 폭은 따뜻해 보입니다. 그리고 니트는 뭐다? 뒤집어 까서 봐야지. 완벽한 사시봉제. 비록 어떤 분들께는 혼용률이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합성 섬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천연 섬유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가격대도 좀 맞춰주기 때문에 솔직히 소재감은 개인 취향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니트 전공한 저도 막 울백 니트만 좋아요 하는 건 아니거든요. 패턴 자체가 시선 집중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이류는 좀 단색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. 그래서 매종 미네드 맛으로 조금 섹시하게 아니면 조금 더 빈티지한 매력을 살려서 아메카지 스트 느낌으로 입는 것도 추천드리기는 해요. 제 스타일. 다음 니트는 1타 쌍피 니트입니다. 하나 사서 두 가지 룩을 연출할 수 있다면 돈 굳는 느낌 들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뭔지 알죠? 두 가지 다른 실을 사용해줘서 앞판, 뒷판 텍스처감이 다른 니트예요. 한쪽 면은 벨로리안, 벨벳살을 사용해줘서 폭은 따뜻한 느낌을 내준다면 반대편은 울 아크릴 원사를 사용해줘서 매트하게 표현이 됩니다. 엄청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진 않았어요. 메인 포인트는 리버시블.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고 소매단 밑단을 얇게 뒤처리를 해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니트 같아요. 리버시블 니트이니만큼 마감 봉제가 굉장히 깔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감 봉제, 풀 사시 봉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. 하지만 이걸 구매하셨다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점은 세탁대기랑 매종 미네드 택은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실을 뜯으면 깨끗하게 없앨 수 있으니까요. 그거 추천드려요. 안 그러면 이거 세탁택 자랑하고 다니시거든요.
아이보리 브라운 컬러 감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컬러 모두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라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루즈한 실루엣, 드롭되는 숄더로 전체적으로 메종미네드 니트가 총장이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도 길어 보일 수 있고 레이어링도 가능하다. 아무래도 양면 텍스처감이 다른 니트이니만큼 캐주얼 룩도 왔다 갔다, 뭐 미니멀 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말이 안 되죠?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코디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니트여가지고 다양한 코디들을 옆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. 요번 시즌 메종미네드의 섹시한 니트는 바로 이 제품 아닌가 싶어요. 사이드 버튼 여임 처리가 되어 있는 니트. 우선 굵은 실로 짜여져서 그 볼드함이 살아있어서 남성미가 느껴지고요. 두께감은 적당히 두툼한 편입니다. 울 나일론 혼방사로 혼용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만족감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울 특유의 까슬거림이 느껴지기는 합니다. 아크릴이 부드럽긴 부드러워요. 전 안 예민한 편이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이너티 사용을 추천드리기는 해요. 그리고 왜 이너 티셔츠를 추천드리냐? 바로 이 사이드 버튼 디테일. 버튼을 다 잠그시면 살짝의 모크넥으로 이번 트렌드를 좀 따라잡으실 수 있고요. 이게 답답하다 싶으면 하나 정도 풀어주시면 좀 답답함을 덜 느끼시고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 3개 정도 풀어주시면 좀 레이어링한 룩 연출도 가능한데 좀 쇄골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맨날 가디건 저도 이런 거 하고 현타가 오긴 와요. 라글란 어깨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깨 조금 넓으신 분들께서 버튼 3개 정도 풀어주시면 꺄옵! 저도 이런 거 하고 루즈한 핏감으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버튼 디테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양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니트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. 블랙, 브라운 두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블랙에서 오는 섹시함을 올블랙 룩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너티나 슈즈로 조금 다른 색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들고요. 브라운 니트는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걸 매칭해주셔서 버튼 3개 막 풀러서 살짝은 섹시하지만 귀엽네? 이런 룩 런치는 어떨까? 자 마지막 제품은 제 기준 메종미네드 니트들 중 가장 무난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크릴 나일론 울 스판 혼방사로 부클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. 터치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요. 이거는 기필코 맨살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울 자체의 까슬거림이 싫어서 니트를 원래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요거는 진짜 괜찮습니다. 이불 덮은 것 같은 포근함이에요.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지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막 휘뚜루빠뚜루 하기 좋은 니트예요. 언뜻 보면 아무 디테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앞판 양쪽으로 들어간 세 줄 라인 디테일과 등판과 소매를 이는 라인 디테일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밑단 립 처리에도 라인 디테일을 넣어줘서 포인트 요소가 됩니다. 소매단 밑단 립 처리가 굉장히 굵직하게 들어갔는데 쪼임이 없어서 저는 툭 걸치기 좋더라고요. 넥라인을 보시면 립 디테일에 살짝 변화구를 주신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넣되 미니멀 심플하게 잘 넣은 것 같습니다. 베이지, 그레이, 브라운으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멀티컬러 실, 멜란지 실을 사용해줘서 저는 굉장히 호였습니다. 단색이었다면 살짝 아쉬울 뻔했어요. 세미오반 실루엣과 드롭 숄더로 편하게 휘뚜루빠뚜루 할 수 있는 니트예요. 살짝의 기본템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실 데님과 매칭해주셔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불 같다고 표현했잖아요. 그래서 스웻팬츠랑 매칭하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. 제가 요즘 그렇게 입고 다녀요. 그리고 요런 거는 또 스웻팬츠 입고 어깨에 한 마리 확 둘러주시면 또 이제 폭신한 이불을 갖고 다녀주는 남자가 되는 거죠. 많이 되는 소리를 해!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라운 컬러감은 트렌드를 반영해서 붉은기가 많이 돌아요. 그래서 난 트렌드 세터가 되고 싶어 하신다면 이 컬러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토커즈. 자 이렇게 해서 메종미네드 신상 뭐 나왔나 볼까를 보고 오셨는데요. 니트들만 다뤄줘서 아쉬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바지도 할게요. 그리고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? 총 10분께 니트를 맛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쁜 신상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할인 꼭 받으세요!